드라마를 더 감성 있게 즐길 수 있는 하이라이트 TV 프로그램 예고. MBC 창사 30주년 특집 제작 드라마. 최고 시청률 58%의 여명의 눈동자가 하이라이트 TV로 돌아왔다. 일본 학도병으로 강제 징병된 최대치. 네, 맞습니다. 일본군 의무병 장아리.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. 일본군 위안부 윤여옥.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가슴 아픈 과거. 그 소용돌이 시기를 버티며 무너지지 않고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2월 25일 목요일 첫 방송됩니다. 일일 드라마는 하이라이트 TV.